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오희숙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또 보물섬에 가서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전신갑주, 즉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벽돌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오늘은 그들 중에서 첫째로 선악나무와 또한 생명나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생명나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신 그 장소에 사람을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 동산에 생명나무와 또는 선악나무를 둘 건데 이건 중앙에 둘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도 이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다 안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꼭 흙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두시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린 생명나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지를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푸는 방법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또는 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성경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관하여가 있고 둘째는 율법에 관하여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복음에 관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이, 그런데 살아있는, 생존하는, 생기, 활력, 흐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은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좋은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야, 거기는 영생하는 곳이야, 이렇게 알아듣고 이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무작정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생명나무를 너희들은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먹지 말라.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우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어야 되대, 피를 마셔야 되대,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 기도하면서 많이 외쳐요. 그러면 그 예수 보혈의 피가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느냐가 문제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에서 육체와 피를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고, 선악과를 말하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대면할 때 그 피를 내가 내 속에 넣어야 되는데 나는 그 피를 어떻게 차지하지? 그러면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가면 됩니다.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구약에는 예수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속성을 누굴 통해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누셨고, 복음에 대해서는 또 다윗에게 나누기도 하셨고, 재림의 예수, 환난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너희들은 내 피를 마셔라, 내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을 때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하고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 보혈의 피가 있고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물섬에 가서 그 보화를 캐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기록된 말씀만 본다면 피가 보이질 않습니다. 피는 육체 속에 감춰 놓으셨어요. 육체는 상대방이 볼 수 있고 누구나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는 예수님처럼 당신의 몸을 해안받아야만이 그 몸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밭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보화의 밭이에요. 그럼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감추어진 뜻, 보화,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비밀을 발견하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성경이 다 아름답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모든 것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은 자가 기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2단, 3단, 4단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걸 왜 썼을까?
나와 어떤 관계일까?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이 성경은 나를 살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선악과의 비밀은 뭐냐? 영생할까 하노라가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탁 쳐야 돼요. 아, 생명나무가 나를 영생으로 만드는구나.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나를 영생으로 만드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말씀에서 예수를 찾아서 그 비밀을 끄집어낼 때 우린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영생할까? 영생을 시키려고 주신 거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하고 싶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을 또박또박 한 장 한 장씩 읽어야 되겠죠? 이제 성장하면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밀을 찾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생명나무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셨을까? 그럼 진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랬으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이렇게 놓으셨을까? 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데 그것의 비밀의 답이 66권에 다 하나씩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감춰놓은 비밀,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 이단들은 모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비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겉의 것은 볼 수 있지만 피처럼 속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 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절대 여기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도망치는 사건이 터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거예요.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능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말씀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은 벌써 압니다. 세상에 속한 말도 있죠.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맞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먼저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선악과를 우리가 먹은 것은, 인간이 먹은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선악과인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봤으니까 이제 선악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선악과는 우리가 생명나무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그건 토브. 좋은, 선한, 정직한, 훌륭한, 향긋한, 순조로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악은 라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해로운, 악한, 슬픔, 공고, 사납다, 학대, 재난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다 달라요. 나에게 참 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는 몰라 그거를. 근데 나한테 와서는
참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선의 가치는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은요, 하나님 관점의 선악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분 좋으면은 성경이 선한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성경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닿는 날까지 변하질 않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악을 품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관점이 자기 관점 속에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도 몇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선악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부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선악을 성경에 요모조모에다가 가르쳐 놨어요. 창세기 31장 29절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요. 사실 자기 임무를 다 끝쳤으니까 그냥 삼촌 나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왜? 삼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밤에 도주를 합니다. 근데 그 삼촌이 야곱을 쫓아와요. 다 와갈 무렵 하나님은 라반에게 말한 거예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네가 선악간 재판하지 마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선을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도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 판단을 못해서 나쁜 짓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가 선하다고 할까요?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내 중심으로 선을 판단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선악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총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율법에게 선악을 물은 게 아니라 그 선악을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여 치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했을까? 그럼 솔로몬이 한 행동을 쳐다봐야 되겠죠. 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풀지 못해?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내가 기업을 이끌든 가정을 이끌든 내가 오늘 단체를 이끌든 내 생각의 지혜는 다 맞질 않아.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와야지 공통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를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어.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성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같이 줘요. 그런데 그런 걸 딱딱 발견해요. 빼내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빼낸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분별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 그런데 그 선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이성 있고 지각이 있는 자들은 내 연단이 고통스러워 아파가 아니라 그 연단을 지나고 폭풍을 맞아보고 태풍도 오고 비도 맞아보니까 아, 비 맞을 때는 이런 것이 있구나. 태풍이 올 때는 이런 것이 있구나.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를 딱 잡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가 앞으로의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은 어떤 환난도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선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과 악, 율법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사람들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냐? 선과 악은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생명은 조물주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깨우치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왜 심어놨겠습니까? 태풍 속에서 태풍이 나쁘다, 우박 속에서 우박이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내 앞길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 발등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율법을 다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이제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니 그러셔요.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 창을 열고 이제는 그 피의 비밀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악을 분별하시고 이건 아닌데 왜 나쁜 뜻인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악한 모습이고 형제를 죽이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지만 진리는 그 속에 대단한 것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한쪽 가슴에 늘 형제를 죽여도 용서받으면 돼, 죄의 무게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가증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천국 가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화를 맞추어 헤매어 전체 모양을 만든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생명나무와 또 선악나무를 잘 발견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